편하고 빠를지는 몰라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들의 전통적인 맛을 낼 수는 없겠죠? 롱통. 아히마 요리는 준비해서 완성까지 거의 한나절이 꼬박 걸립니다. 과연 어떤 요리가 완성되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천막을 걷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맛있는 냄새가 밀려옵니다. 두툼한 돼지고기까지 아주 잘 익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만찬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임금님 상을 차리듯 음식도 줄 서서 나르고 나니 어느새 야외 대형 탁자가 빈틈없이 꽉 찹니다. 뭐 voilà, c'est ça qu'on a travaillé tout à l'heure. Là maintenant, bon appétit. Merci beaucoup. Tamamete aito. Tamamete aito. 오랜 기다림 끝에 먹어서인지 더 꿀맛입니다. 폴리네시아엔 아직 개가족 전통이 남아있습니다. 우티아 시내 역시 스라의 6남매와 9손주들이 같이 살거나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따뜻한 식사와 함께 어느새 저도 한 식구가 된 기분입니다. 저녁이 되어 학교에 갔던 아이들이 돌아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9명이나 되는 대식구입니다. 각자 악기 하나씩 맡고 악기 없는 사람은 노래를 맡으니 어느 근사한 공연이 부럽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가족은 이렇게 함께 일하고 함께 먹으며 웃음과 눈물을 함께 나누는 사이입니다. 시내에 나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따뜻한 온기를 잃을까 떠나지 않고 모여 삽니다. 꼭 잡은 손이 든든한 이들에게 행복은
이렇게 작고 소박합니다. 아쉬운 하루가 가고 이별의 순간이 왔습니다. 작은 조개를 엮어 만든 목걸이는 이별의 선물. 마치 원래 이곳에 내 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떠나는 마음이 허전합니다. 금세 마음이 맞았던 로렌조는 형제와 이별하듯 뜨거운 눈물을 보입니다. 이제 자신을 어머니라 여기라던 로렌조의 어머니도 호응을 쉽게 풀지 못합니다. 낯선 손님을 진심으로 대해준 가슴 따뜻한 환대. 우티아 씨 가족을 저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맥스 마미! 프렌치 폴리네시아에서 보낸 시간을 가장 빛나게 한 아름다운 인연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월 지나가지고 아프리카 너무 고수하나 하나는 시기하러 왔다가 홍구이 되게 생겼어요. 마루루